예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인가인가 잉여맨입니다. 반가워요. 인가인가 미니보라예요. 자, 오늘 미니보라님과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시간. 오랜만에 하는 거네. 아, 예전에 캐릭터 정해지지 않고 막 건축하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내 캐릭터가 너 나왔다. 아, 오늘 미니보라님 캐릭터가 드디어 이렇게 스킨을 만들어서 오늘 같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되었어요. 자, 오늘 보라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시간이 왜 돌아왔냐면, 오늘 마인크래프트 맵이 바로 커플 편이기 때문이죠. 오,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? 어디 여기 커플 편. 저희가 또 미니 보라와 잉여맨이 이제 실제로 사귄 날이 벌써 600일? 아, 무슨 소리야! 아, 더 됐나? 너 누구랑 사귀었냐? 혼자 누구랑 사귀었어? 아, 그럼 며느리야, 우리? 우리 한 500? 내가 알기로는 우리 580일일걸? 아, 580일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. 자, 마인크래프트의 선택의 중요성. 자, 커플로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쵸? 자, 저희가 이제 커플이 된 것도 선택해서, 서로가 선택해서 커플이 된 거고, 정말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커플끼리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커플편 선택의 중요성을 해보겠습니다. 플레이 방식은 각자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고요, 마지막에 점수를 확인하면 되는 게임입니다. 자, 오늘 그러면은 보라와 이제 여맨이의 커플이 오늘 몇 점이 나올지 자,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출발해볼까요? 우리 사귄 지 580일 정도 됐는데 사귀면서 생각보다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, 그치? 아, 그럼 맞지 않았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너무 이제 저희가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자, 우리 출발해볼까? 가자! 자, 보라야 저기 보라는 여기 방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, 난 이 방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. 오케이, 알겠지? 자, 들어와서 선택하고 와. 아, 이거는 너무 쉬운걸? 아, 너무 쉽다. 뭐야, 어떤 게 그거지?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파란색 난초가 고양이고 묘목이 강아지라고 하자. 자아, 이거 너무 쉽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걸 고르셨나요? 바로 이제 하죠. 아, 이거 비밀인데. 아니야, 비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하나씩 보는 겁니다. 자, 잠깐만요. 자, 동시에 아이템을 드는 걸로 합시다. 알았어요. 고양이 고르셨네. 아, 예, 고양이 고르셨어요. 아, 우리 커플은 잘 맞네요. 자, 첫 번째 통과. 우리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, 진짜. 아, 고양이가 저희 집에 네 마리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좋아합니다. 고양이 짱이라고. 자, 다음 선택지에 가볼까? 아, 이거 고민이네. 아, 이게 무슨 고민이야. 완전 쉽지. 아, 오케이. 이거는 뭐 저도 알겠네요. 자, 고르셨어요? 예. 아, 근데 이걸 고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. 저도 이걸 당연히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한다. 하나, 둘, 셋. 비냉. 역시 비냉. 비냉과 뭐야. 아, 역시 여러분들 비빔냉면이죠. 맞아요. 모든 비벼 먹는 게 맛있다고요. 네, 저희 커플은 이제 비빔냉면을 좋아합니다. 아, 우리 좀 잘 맞는 걸? 아, 너무 잘 맞는다. 아, 너무 이거 순탄해서 이거 뭐. 자,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? 자, 아이고. 이거? 이걸? 이거 사이다하고 콜라인데. 아, 이거 고민인데. 이거 진짜 고민이다. 제 아, 그럼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걸로 고르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전 골랐어요. 저도 골랐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사이다. 사이다 아닌가? 사이다. 저 아, 사이다. 야, 이거 세 문제나 맞췄는 걸? 우리 잘 통한다. 잘 통한데. 아, 근데 우리 먹을 걸로는 좀 잘 통하는 것 같아. 아, 좋아요. 우리 먹을 걸로는 완전 이제 딱이야. 야, 이거 잘 맞는 커플이네요, 여러분들. 생각보다 잘 맞는데? 피자 치킨. 아, 이거는. 아, 이거는. 너무 잘 통하면 안 되는데, 이거. 그러니까. 이거. 나 고르셨어요? 네. 저는 뭐, 워낙
하나, 둘, 셋. 치킨. 나도 치킨. 야, 이. 역시 치킨 짱이라고. 야, 오늘 여러분들 보라와 여맨이가 이렇게 잘 맞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? 어. 무서워요? 그런 기념으로 우리 네네. 아, 일단 이제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 너무 잘 맞아요. 뭐 벌써 네 문제나 맞췄어요. 아, 네. 방어하고 공격이 있어요. 이거는 뭐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공격을 좋아하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어를 좋아하냐 이거 같은데. 아, 난 딱 이거야. 아, 좋습니다. 저는 뭐 이거를 굉장히 오케이. 자, 하나, 이거 입죠? 하나, 둘, 셋. 아이고. 아니. 아, 저는 이제 오버워치 게임 할 때도 이제 탱커 좋아하거든요. 전 공격 좋아해요. 아이고, 저희가 좀 잘 통하시네. 아, 우리 창과 방패잖아. 창과 방패로. 아, 이거는 뭐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. 아, 이거 맞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. 자, 공격과 방어. 하지만 이제 네 문제만 맞췄고요, 서로가. 네. 자, 이건 뭐죠? 아. 이야,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? 이거 싸우기 딱 좋은데? 이야, 이거. 제작자분의 그 위도가. 아, 눈에 보이죠? 싸우라고 만든 건데, 완전? 이야, 이거는 저는. 아, 네. 아. 아, 전 골랐습니다. 저도 골랐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어떤 걸 고르셨죠? 저는 네. 여친 남친이요. 아, 저도 여친 남친. 근데 잠깐만요. 네. 저는 원래는 사실 100억짜리를 네. 골랐었거든요? 네. 근데 손에 들어진 거는 왜 여친 남친이죠? 그래요? 아, 저는 100억도 고르고 싶었지만, 그래도 의리를 위해서. 아, 그니까 님은 저를 골랐으니까 제가 100억 고르면 우리 100억 갖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한 명이 100억을 고르고 한 명이 여친 사친 남친을 고르면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그쵸? 딱 그거예요. 그래서 100억을 골랐습니다. 아, 이렇게 배신을 100억을 고르셨다고? 예. 결론은 배신자야. 폭력이야. 알겠습니다. 아니, 맞는 말이잖아요. 자, 이제 들어가 보죠. 자, 이거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 부먹 같은데. 자, 저는 이겁니다. 저도 이겁니다. 네. 네. 안 봐도 뻔하죠. 자, 우리. 하나, 둘, 셋. 찍먹. 부먹. 좀 부먹인데. 부먹했을 때 그 말랑말랑함이 좋아서. 갑자기 이렇게 안 맞나? 아, 어쩐지 탕수육 자꾸 부으려고 하더라. 아, 어쩐지. 저 부먹이 좋아요. 저 이거 합법적 폭력 가능합니까? 안 돼요. 자,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벌써 네 문제 맞추고. 이제 세 문제 남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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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죠? 아이돌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인데 빅뱅. 와, 당연히 이거죠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거 고르셨나요? 이거 저 꼈는데요? 됐다. 꼈어요. 오케이. 저는 당연히 BTS입니다. BTS. 저는 빅뱅인데. 아, 이렇게 안 맞나? 아,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한때는 빅뱅 팬이었으니까요. 아, 빅뱅이 짱이죠. 그쵸. 네. 저희 세대 때는 이제 빅뱅이 최고였죠. 네, 하지만 저희 여자친구가 BTS일 줄 몰랐는데.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. 지민. 자, 들어가죠. 아, 짜장면대 짬뽕. 아, 저는 이거는 뻔합니다. 저는 이겁니다. 자. 저희가 벌써 네 문제밖에 못 맞췄어요. 맞아요. 분발해야 됩니다. 어떤 거 고르셨죠? 하나, 둘, 셋. 짠! 짜장면! 나는 짬뽕인데? 그래서 우리 맨날 나눠 먹잖아. 아. 그래서 우리, 이거는 진짜 궁합 좋은 것 같아. 똑같은 거 먹으면 맛없는데?
근데 네 문제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맞추는 게 이게 목적인 게임이거든요. 괜찮아요. 야, 다음 문제. 엄마 아빠 대 여친 남친. 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야, 이거는 솔직히 너무한 거네. 아, 이거 진짜 고르기 너무 힘든데. 자, 이거는 아. 아, 저는 뭐 저도 뭐 이거. 자, 어떤 거 고르셨죠? 하나, 둘, 셋. 아, 잠깐만요. 자꾸 저 왜 이렇게 끼죠? 왜 못 들어? 왜 뭐 그 못 와? 이거 너 쉽잖아, 이거. 이렇게. 해 봐. 한번 해 봐. 왜? 왜 안 끼지? 뭐지? 어려운데. 자, 한번 더. 어, 됐다. 자, 여친 남친입니다. 어? 어. 띠용? 띠용? 야. 배신자야. 아니. 아, 이렇게 안 맞나? 어? 아니, 여배라. 우리 부모님 보라야. 보고 계신다고. 아, 보라야. 여배라. 부모님이 우리 영상 맨날 보신다고. 아, 그런가? 너 빨리 바꿔. 빨리 바꿔. 알았어. 나도 그러면은 엄마 아빠로 바꾸겠어. 왜냐면 부모님 보고 계시니까. 그래. 자, 이렇게 하고.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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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문제는 침대 바닥입니다. 아, 이건 당연히 이거죠. 침대 아닙니까? 아, 그쵸. 물렁물렁한 게 좋잖아요. 아, 당연하죠. 저 침대 없으면 제가 못 자요. 아, 저도요.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. 아, 진짜 저 뼈가 저는 엉덩이에 살이 없어갖고 바닥에 자면 멍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아니? 방탄소년단 VS 트와이스. 고르기 너무 어려워. 아~ 저는 뭐 솔직하게 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하게 할게요. 네, 어떤 거 고르셨죠? 자기야 사랑해. 어? 어. 나는 트와이스. 어, 이거 왜 나한테 때려줘. 나는 트와이스를 골랐는데. 이거 합법적 폭력 가능합니다. 일로와. 아, 트와이스는 8명이잖아. 맞나? 나는 그 8인분을 다 안다고. 아, 너 일로와. 아, 어쨌든 뭐 장난이죠. 네. 아, 그쵸. 어쨌든 고생하셨고요. 너 자다가 싸우지는 했어요. 어쩌고저쩌고 하더라. 싸우지는 않으셨죠. 네. 그래도 사랑해주세요. 커플이니까 이해해주기. 그럼 다음 시간에. 자, 한 개에서 세 개는 노력 좀 하고, 세 개에서 여덟 개는 노력하고, 여덟 개에서 12개는 진짜 사랑꾼인데, 우리는 네 개를 맞췄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아이고. 아니, 이게 실화예요? 아, 네.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됐나? 아,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자기 취향일 뿐이지. 그냥 개인의 취향은 있잖아요. 존중만 네. 해주면 이렇게 이쁘게 잘 만날 수 있어요. 이건 제 생각이에요. 아, 그래서 100억을 고르셨다? 100억을! 엄마! 어. 이거 보고 있지? 이 영상! 자,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보라님과 닝게맨이 한깐 실제 커플. 오늘 이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? 이 게임 저는 몰라요. 아니, 커플이 잘 맞는지 테스트였는데 저희가 좀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하지만 저희 커플 뭐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겠죠? 그럼요. 네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아, 또 때려. 엄마한테 다 일릴 거야. 안녕.